어 뭐야 시작했어? 오늘 우리가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짜잔 짜뽕 혼자 가능? 빡세다 이거 오늘 끌 근데 짜장면 먹 성공한 걸 보고 야 다음에 짜장면 할 때 꼭 부르겠습니다 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스케줄을 보는데 짜장 짬뽕을 찍는데요 남알바를 어떻게 짜장면 콘텐츠에서 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부를 생각은 아니었는데 오늘 제가 짜장면 짬뽕 한 그릇 일어가지고 남알바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짬뽕과 탕수육 세트 했었는데 전 당연히 이것도 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가능이지 가능이죠 그 의구심과 의심을 제가 조이 PD님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캡처해놨대?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좀 혈색도 안 좋잖아 그냥 그렇다고요 참고로 저는 초소한 일반인 대식가입니다 푸드파이터 아니에요 쾌박해 대식가 진짜 못 먹는 거는 진짜 아무리 해도 못 먹거든요 평상시에는 짜장면 하나는 무조건 모자라고요 곱빼기 정도 조금 먹어줘야 배가 조금 차는 아무튼 지금 면이 조금 배달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바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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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군만두가 있네요 군만두는 서비스가 중요한데 안 드셔도 됩니다 오. 자 돌려라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룰만 설명해드리면 짜장면 짬뽕 건더기 면 다 드셔야 돼요 짬뽕에 국물은 남겨도 됩니다 이거 이제 시간 되는 거죠?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콩나물 들어간 짬뽕도 은근 매력인데 시원하네요 되게 맛있어 사실 진짜 짜장면이 잘하는 집인지 볼 때는 면을 먼저 먹어봐야 돼 괜찮다 와 이게 몽차의 잠실장 진짜 맛있는데 원래 짬뽕 고기는 뭐예요? 짬뽕 아무래도 나트륨이 많다 보니까 어? 뭐라고요? 핑계 대지 말라고? 에이 염분하네 고비 홍합 분리하다가 배부를 것 같은 느낌이네 하지만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도 비빔면 같은 느낌 같아요 한 개 먹으면 아쉽고 세 개 먹으면 너무 배부른 근데 이거 진짜 쌉가능 아닌가? 어려울란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집은 참 눈치 없게 건더기를 많이 주네 제가 짜장범벅의 실패 요인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범벅만 넣었어 짜장범벅과 육개장 같이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잠깐 곱빼기인가요? 짜장면 참 불어도 맛있다 자 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집 잘한다 제가 짬뽕을 판가름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먹었을 때 물탄 맛인가 아니면 좀 깊은 맛이 나나 깊어요 뭐 MSG를 넣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뭐 짬뽕 먹으면서 누가 이제 그 웰빙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전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정준하 씨가 짜장면 먹는 모습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야무지게 먹어요 똥 면이 없다 촬영은 7분밖에 안 했는데 지금 말씀 중에 거의 다 먹었는데? 배는 불러 탄산이잖아 지금 65% 잤어요 근데 양은 65% 남았어요 아, 슬슬 배부르다 배는 부른데 또 먹으면 계속 들어가 적정한 불맛과 춘장의 배합과 양파의 아삭함 짜장면이 계속 지금 밑에서 누가 계속 주시나 지금? 헬로 다자하오 요즘 남알바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일단 남알바가 정규직이 되는 게 목표고요 정규직이 되어서 불쾌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은 약간 무서우니까 안 될 것 같고 저도 야심찬 목표였는데 대표직이 이제 물러나게 하는 거 자료 수집 중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먹으면 끝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부족하시면 밥이라도 드릴까요? 밥 하나
주시면 밥 한 공기 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배부르다. 밥은 작은 공기예요. 보통 큰 햇밥 먹지 않아요? 130g, 한 입에 180g 먹는데. 배가 좀 부르긴 하다. 아직 바지 끈도 안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그 양파를 많이 넣어주신다. 진짜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이 양파를 많이 넣어주셨네. 좀 이따 미팅하러 갈 건데 가기 전에 명란 핫도그 치즈 핫도그 하나 먹고. 남아일반은 일단 여기까지 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는 게 본인의 기시거든요. 더 추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건 좀 고민이 될 거야. 왜? 이게 밥을 먼저 권했잖아요. 그걸 수락하는 건 쉬워. 근데 배가 부른데 더 달라고 하는 게 어려워요. 아시겠죠? 밥 한 공기 더? 저요? 그래도 이 짜장면집에 짜장면 준비했으면 이거 먹어봐야 되거든요. 이거 단무지. 그렇습니다. 배가 불러서 푸는 거 여러분들 바지를 벗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모자이크 좀 입혀주세요. 혹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와 옛날 PC방 같은 데서 이렇게 먹었던 거. 솔직히 배부른데 남알바가 되게 여기서 여유롭게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여유로운 척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같아요. 이 정도면 다 먹은 거 아닌가? 그죠? 왜냐면 이걸 안 먹어 우리가 평소에 잘. 짜잖아. 짜잖아. 짜장면이잖아. 아 미스터 범 궁금한 게 생겼는데 뭐 그 짜장면은 이제 별의별 달짝한 양파도 있고 한데 면은 다 먹고 이제 양파를 약간 대라고. 근데 이제 그 중국 요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파거든요. 또 아 잠깐만 미스터 범이 잠깐 전화가 안 돼요. 아 예 미스터 범. 네 전화가 끊긴 것 같아가지고 중국 요리에서 중요한 게 양파거든요. 네 바른 말. 중국에서 중요한 게 양파거든요. 한번 먹어도 돼요? 더 드실 거예요? 아니 하는 김에 고지 앞이거든요. 여유 한번 부리고 가겠습니다. 트링. 너 누구냐? 올드보이. 와 아무래도 짜장면 맛이 나는 줄 알았는데 국물도 맛있네요. 이 정도면 밥 인정이죠? 근데 많이 먹는 방송 아니잖아요, 그죠? 시원시원하게 재밌게 먹는 방송인 거지. 새우 나왔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38초. 솔직히 이건 인정합시다. 와, 요만큼. 인정. 인정. 제가 1인가요? 시간은 범이 가장 오래 걸렸어요. 왜? 25분 걸렸고요. 면, 건더기, 국물 다 먹고 햇반 3개 됐어요. 3개를요? 한 개 먹을까? 바른 말. 진짜 3개를 먹었어요? 진짜 여러분 남알바가 3개를 먹었어요? 진짜로 3개를 먹었어요? 왜 3개를 먹었어요? 공기 2개 정도 더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범이 또 오해하잖아요. 쉣. 여기 밥 2공기를 더 먹는 게 일반인입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팀부 오늘은 과연 짜장면과 짬뽕을 두 개를 먹는 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해봤는데요. 아 짜장면 맛있고 우리 몽차이 정말 잘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물이나 양파 같은 걸 빼고 다 먹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또 생각보다 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굳이 또 많이 못 드시는 따라 하시면서 그러면 배탈 나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주제나 소재가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우리 영상이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다들 남알바 채널 구독,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댓글까지 빠바바! 다 같이 한번 외쳐가요! 행복!
저희가 먹었던 걸로 지원을 하지 말아줄게요. 저희도 조회수를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만약에 신청해 주시더라도 간단한 인증과 함께 해주시면 선정될 확률이 더 높고, 선정되신 분들만 한해서 저희가 연락해서 스케줄링 잡으니까 제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추석 끝나고 올라가나요? 네. 즐거운 추석 보냈죠? 안녕. 아말 말로 오라 그래요.